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134페이지 두 번째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에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공시가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있으면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물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죠? 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동산은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라는 제도를 채택하고요. 동산은 넘겨줄 때 인도. 그러니까 인도는 결국 뭐예요? 현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뜻한 얘기죠. 이보다 공시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공시 원칙이란 말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시를 했지만 이것이 등기 인도가 항상 진정한 권리자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원래는 갑이 무슨 자인데 진정한 소유자인데 갑의 등기를 갖다가 뭐해서 을이 뭐해서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뭘 해서 등기해서 그럼 등기가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병 입장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등기부 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을은 병하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매매. 그러면 매매를 할때병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등기라는 공시를 뭐 했어요? 병이. 등기라는 공시를 뭐 했어요? 병이. 병이 등기라는 공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뢰. 그죠? 근데 힘을 실어주면 좋은데 힘을 안 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뭐가 없다냐? 공신력이 뭐예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신이 없으면요, 누가 기쁘고 누가 슬플까요? 네, 진정한 권리자가 웃고 여기 등기 믿고 산 사람은 굉장히 슬프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자, 또 갑이 노트북을 갖다가 을한테 빌려줬어요. 자, 빌려줬다는 얘기는 공짜로는 사용대처라고 그래요. 무슨 대처요? 네, 사용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을이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직거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슬그머니 뭐예요? 이거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매매. 누구한테? 병한테. 또병 입장에서는 공시, 동산 공시라는 인도를 뭐 했다? 공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힘을 실어줄까 봤더니 또 이건 힘을 있다 이렇게 합니다. 공신력이 있다. 그러니까 동산 점에는 뭐가 있다? 공신력이 있다. 그럼 거꾸로 이때는 또 병이 기쁘고 이또 갑이 굉장히 뭐하다는 거예요? 슬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 공신력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249조에서 예, 동산의 선의 취득한 타이틀이 있어요. 동산의 무슨 취득? 선의 취득이라는 타이틀에서 나중에 다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지금 거기서 문제에서 지금 134페이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은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 공사만 건물을 매수한 을은 건물을 뭐 했어요?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 완성한 자가 소유자예요. 아십니까? 그럼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뭐해서 보전 등기해서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기초공사는 누가 했지만 아니 갑이 했지만 완성한 자는 누구예요? 네, 을이 완성했습니다. 그럼 완성한 자가 무슨 자예요? 네, 완성자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신축 소유권 취득은 완성 시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뭐 하지 않았지만. 근데 누가? 처음 팔아먹은 갑이 지 이름 앞으로 뭐 해가지고? 네. 지 이름 앞으로 무슨 등기에서? 보전 등기 했다. 그 얘기예요. 아십니까? 보전 등기에도 이건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 믿건 누가? 병이 가서 무슨 등기 하더라도 이전 등기 하더라도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으니까 비록 병이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뭐 악인 당연히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지금 사례 문제로 냈습니다. 자, 따라서 1번.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의인인지 여부 관계없이 병의 선악 상관없이 무슨 자다? 소유자다. 즉 등기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2, 3, 4는 전부 다 말장난 한 거고요. 그래서 무효 등기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2번인데 의사주의란 말이 있어요. 무슨 주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식주의가 있고 의사주의가 있어요. 의사주의는 등기 인도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해요. 단, 등기 인도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즉,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래도 공시 원칙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됩니다. 의사주의든 형식주의든 전부 다 공시의 원칙은 다 인정됩니다. 다만 의사주의는 당사자끼리 내부적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변동이 생겨요.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형식주의는 내부적으로도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자,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 드디어 본 파트입니다. 부동산 무슨 변동? 물권 변동. 네. 이제 테마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크게 법률 행위로 인한 것하고 법률 행위 뭐요? 아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보세요. A점 때 자동적으로 취득하느냐, 등기해야 취득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취득하지 않고요. 가서 뭘 해야지? 등기해야 취득하는 이것이 바로 뭐다?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 두 번째, 거꾸로 자동 취득할 때가 등기시를 보니까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일 때는 뭐다? 법률행위 아닌가? 법률에 뭐라 한다? 규정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법률 규정 예가 뭐가 있을까요? 네. 법률 규정 나오는 예가 있어요. 상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영징수가 나오고,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기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속은 언제 취득일까요? 네, 자동이지 등기 취득 아니에요. 공영지수도 자동이지 등기 아니에요. 판결도 자동이지 뭐가 아니다 등기가 아니에요. 경매도 자동이지 등기한 때가 아니에요. 기타도 뭐다 자동이지 등기한 때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특히 판결은 뭘 기억하기? 공유물 뭐다 분할 뭐여 판결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다. 아셨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무슨 판결? 네, 형성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은 자동 취득이지 등기 취득이 아닙니다. 나머지 확인 판결과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리고 잘 모르겠어. 자동인지 등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디다 목숨 건다? 기타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를 때는 뭐다? 아마도 기타일 거야. 이렇게 추측해서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187조에, 몇 조요? 이쪽은 186조예요. 자, 187조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예외가 하나가 있다. 이런 예외가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245조 1항. 숫자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점유 취득 시효가 유일한 예외입니다. 무슨 시효요? 점유취소는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뭐한다? 취득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법률행위는 자,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뭐 했다? 팔았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갑이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팔아 먹는 경우도 있죠. 이쪽이 아직 뭐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누가 돈을 더 준대요. 그래서 병한테 이렇게 등기 넘겨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목이 뭐 얘기해? 네. 이중 매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중 매매가 나오면 키워드가 뭐였더라? 뭐였더라? 에? 적극 가담이 안 나오면 뭐고? 무조건 유효하고요. 적극 가담 나오면 그때 무효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을이 등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갑한테 가서 미안하지만 등기 나한테 해주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등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때 제목이 뭐예요? 이때 쓰는 용어 있는데 이 기억나야 되는데 허가지역 나와가지고 허가지역 아닌 곳에 중생 등기는 유효, 허가 지역의 중생 등기는 무효. 무슨 등기가 나온다? 중간 생략 등기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등기요? 그러면 아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중 매매할 때 이중 매매를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이중 매매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뭘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무슨 등겨? 우리 가등기 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등겨? 이중 매매를 막는 방법 뭐다? 가등기. 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꼭 필수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 무슨 등기? 가등기. 이건 꼭 필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날 가능성이 뭐다? 높다. 그런 얘기야. 네.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문제 3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한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한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이런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딱 보니까, 아, 이게 뭐구나. 제목이 뭐다? 중간 생략 등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다시 병한테 이를 전매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점유가 어디로 갔어요? 일로, 이 사람이 뭐하고 있다가? 전매하고 있다가 점유가 일로 갔잖아요. 네. 그럼 점유 넘겨갔죠.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그게 틀렸네요. 자. 을의 무슨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을의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는다? 네,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점유를 이쪽에다 뭐 했어요? 넘겼죠? 자, 점유 상실로 했죠? 판례는 점유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점유 뭐로 보지 않고요. 상실로 보지 않고 점유 승계로 봐요. 점유 상실로 보지 않고 점유 뭐로 보기 때문에 승계로 보니까 자, 을의 등청은 여전히 뭐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가 승계니까 이제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침은 자,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점유상실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을 병 전원 합의 감론한 효력이 없다. 갑이요, 등기를 갖다가 뭐 했어요? 이렇게 흙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등기 가서 갈 거, 이렇게 가봐야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2번은 뭡니까? 실체 관계 모함으로. 어차피 넘어갈 건데, 뭐, 실체 관계 모함으로, 부합함으로, 등기 뭐하다? 그대로 유효하다. 1번은 점유 상실 아닙니다. 점유 물어보기 때문에, 승계라고 보기 때문에 소멸 진행하지 않고요.
세 번째 질문,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지원권을 병한테 뭐하고 양도하고 이를 갑한테 통지했다면 병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을이 등청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을이 등청을 갖다가 누구한테? 네? 병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 갑한테 뭐 했다? 통지했다. 이 통지가 갑이 승낙한 겁니까? 아직 승낙한 건 아닙니까? 이 통지는 아직 승낙이 아니잖아요. 통지 받은 자가 이 통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 yes를 했을 때만 전원 동의죠. 그러니까 통지만 이 자체 가지고는 아직 yes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할수 없는 거예요? 직접 하면 안 돼요. 전원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청구했을 때만 틀렸고. 자, 네 번째,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에 관해서 갑을 병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지원권을 뭐할수 있다는 것?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정답이 되겠죠. 전원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병은 을이 갖고 있는 등청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 한다? 대위. 대위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대위해서 일로 갔다가 일로 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다섯 번째 질문. 허가 구역 내에서 만약에 전원 합의를 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허가받았다면 유효입니까? 무효죠. 무슨 지역에서? 허가 지역에서 중간 생략된 게 하면요, 허가를 빼먹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3번 별표에 두시고 잘 분석해 둘 것.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 설명 중 틀린 것. 1. 갑의 저당권 설정된 을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수용 재결상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급 또는 공탁돼야지 수익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축해야지 보상금 또는 공탁하지 않았으면요, 갑의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 자, 2번 발표하시고요. 공유 토지 분할 판결이 뭐가 되면 확정된 때 분할 등기 전이라도 뭐가 일어난다? 아까에서 제가 판결에서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이거? 공유물 판결이잖아요. 이거 형성 판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세 번째는 매수인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건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에 가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취득하는 것이지. 따라서 그런 즉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네 번째는 포락입니다. 포락된 토지는 소유권이 상실하고요. 다시 흙을 갖다가 성토 가서 메꾸 달아도 소유권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인성입니다. 사기당해서 소유권 넘겨줬을 때 사기로 계약을 뭐 하면 취소하게 되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복귀합니다. 무슨 성? 유인성. 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다음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부동산 점유하고 있으나 자기 명의로 등기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이죠. 무슨 매수인이요? 등기 안한 사람은 미등기 매수입니다. 본권 대표 소유권 있을 수가 없죠. 1번 민법 186조 형식주의에서는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부동산 물권 뭐가 없으면 등기 갖추지 않은 물권 변동 효력이 없죠.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두 번째, 등기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는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뭐할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물청은 있다는 얘기죠. 204, 205, 206조. 세 번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는 소유자인 강제집행이 있을 때 등기 갖추지 않는 부동산 취득자는 제3자 이의서를 뭐 하지 못한다? 제기하지 못한다.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파는 양도인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진 않으나 취득자가 뭐할 때까지, 등기 갖출 때까지는 법률상 무슨 자다? 소유자죠.
그러면 등기된 매도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으나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고,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으나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양도인이 자기가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이유로 소유권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무슨 자, 취득자는 그 부동산을 반환해야 됩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7번, 5번.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등기해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반환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등기 매수인 제목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140페이지 8번. 등기해야 부동산 물권 취득 효력이 생기는 것. 정답은 2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죠. 그 무슨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판결 정도 되겠죠. 그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가서 뭘 해야 된다 이거는? 등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갈게요. 다음 등기해야 물권 효력이 발생한 것을 모두 골라라. 계속 이런 문제예요. 기억,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채권이 질권의 목적 들어가면 부기 등기 형식으로 뭐 해야 돼요? 등기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그건 뭐다? 법률 행위고. 부동산 점유가 완성됐습니다. 법률 규정인데 유일한 예외. 점유수는 법률 규정인데 뭐다? 등기해야 돼요. 어쨌든 등기해야 되는 거니까. 비록 무슨 규정이지만, 법률 규정이지만, 이건 뭐 한다? 등기요. 디귿,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행 판결이니까 뭐야? 아니, 등기해야 되겠죠. 리을,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호사항 법률에서 개인 토지를 뭐 했다? 수용, 공용 징수, 등기 분류, 면 경매. 여기서 공용 징수, 경매는 뭐다? 등기 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기역, 니은, 디귿.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번 갑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도, 자, 거기에 무슨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뭐가 있냐면은, 저기 점유의 추정력이란 말 있다고요. 무슨 추정력이요? 점유의 추정력. 자, 부동산은 공시가 뭡니까? 등기하고 이게 점유를 갖다 놓으면 부동산 공시는 뭐가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등기죠. 그죠? 그러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을이고 등기부에 있는 자가 갑이면, 네? 누가 소유자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도대체? 어디다? 이 등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이 등기에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 역을 집어넣어야 되지. 점유의 추정력 갖다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럼 거기 키워드가 무슨 추정력이에요?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동산에서 써먹는 거죠. 동산은 공시가 등기가 아니고 뭐니까? 점유니까 동산 할수 없이 어디다가 점유의 추정력을 집어넣는 것이고,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의 추정력 말씀 안 되고 뭐 쓴다? 등기 추정력만 쓰기 때문에 거기 틀렸단 말이에요. 점유의 추정력하고 뭐하고 등기 추정력 글자 딱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공시가 뭐예요? 등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멋있게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하는 자가 본권 있다라고 추정하면 안 되고 등기부에 있는 자가 본권 있다라고 추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13번에서는 3번 보충하겠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했죠. 이게 오른쪽에 써보세요. 우리 막 했던 거 있었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증여 숨기고 매매로 뭐 해서 가장해서 가서 등기했다. 각각 효력을 결정하세요. 증여의 의사는 있었으므로 유효. 매매는 가장이니까 무효. 등기는 유효. 등기가 유효하면 건너간 제3자가 등기 유효하면 건너간 제3자가 뭐 못지않고 다 보호될 가능성 있죠? 기억하는 게 뭐죠? 이게 방패. 통정허위 표시에 자주 나오죠. 갑등기 증여 숨기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을 때 요건 은닉행위로서 유효고 매매는 가장이로서 무효고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함으로 건너간 제3자가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그대로 소유권 모한다 취득한다는 것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편 가셔가지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15번 별표하시고요. 145페이지에 15번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물권적 뭐라고요? 청구권이란 말입니다. 물권적. 그러면 등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아니, 등기청구권 두 가지요. 채권적과 물권적 두 가지. 자, 등기청구권 법적 성질은 두 가지입니다. 등기청구권 법적 성질은 두 가지인데, 2편 물권, 2편 물권적 청구권하고, 3편 채권적 청구권 두 가지가 있다. 3편 무슨 적? 채권적 청구권하고 2편 뭐가 있다? 네. 물권적 뭐다? 청구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 이걸 어떻게? 시험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이때 잘 모를 때. 모를 때는 소유자 자격인지 아닌지 그 확인하세요. 무슨 자격이요? 소유자 자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뭐로 가시고? 채권적. 소유자 자격으로 판단되면 물권 청구권 나누면 성질을 구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기역. 시효 취득에 한 등기 청구권.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니은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에 대한 등기청구권. 매매계약이 뭐가 되면요?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언제 복귀해요? 자동 복귀해요? 말소에서 고채에 들어옵니까? 자동 복귀. 그러니까 지금 매매계약이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그 말, 사실은 그 니은은 말소 등치거든요. 그래서 그 뭐니까 니은은 뭐다 이거예요. 무슨성 때문에? 이건 유인성 때문에. 원인을 뭐 하면? X치면 등기도 X 자동 복귀. 따라서 소유자로서 말소 등청 들어가므로 물권적 청구권. 대거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 병의 최초 양이란 등기 청구권은 아직 무슨 자가 아니므로 소 아니니까 이건 채권적 청구권 성질을 갖죠. 리을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한테 뭐 했다? 이전됐다. 근저당권 설정자인 자, 종전 소유자가 있습니다. 종전 소유자는 소유자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르. 미음.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되고요. 제3자가 지금 소유자죠. 그럼 그 말소 등청은 뭘까요? 물권적 청구권. 15번 별표하시고 정리 잘 해두세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과 물권적 나누는데 그때 잘 모를 때는 무슨 자격 가지고 소유자 자격 가지고 나누면 맞힐 확률이 높다.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요. 자, 17번을 할까요? 몇 번이요? 자, 을은 갑 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해서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하고 있지만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다. 미등기 매수인. 1.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에 뭐 하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유는 현재 뭐 하고 있으므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두 번째, 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죠?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발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지요. 갑은 을한테 뭐 해줄 의무가 있어요? 등기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 자로부터 임대차한 누구는 병은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차고로 X 부동산이 아니라 갑 소유 Y 부동산이 을 명의로 등기됐을 때그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뭐다? 무효 등기죠. 그럼 3번은 뭘까 이게? 오, 표시 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그 등기는 뭐다? 무효. 네 번째, 을이 X 부동산을 병한테 뭐 하고 점유하였고 갑을 간에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한다. 4번 전부 틀렸죠? 등기청구권은 죽이지만 식은 뭐한다?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한 거예요? 이 등기가 이렇게 병한테 가는 거 갑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한다는 얘기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해서 계약 당사자가 무슨 자가? 계약 당사자가 이 갑에서 병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누구다? 갑하고 을이에요. 그럼 을의 등청은 뭐예요? 을의 등청은 생 살아 있는 거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소멸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등청 문제가 나면 무조건 뭐 한다? 모를 땐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등청, 죽었어, 살았어, 묶어 들랑 뭐 한다?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다섯 번째, 을이 X 부동산을 병한테 뭐 했고? 전매했고요. 갑을 병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갑과 을 간의 매매 대금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됐다.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뭐 하셨다는 것? 거절할 수 있다. 즉, 이런 얘기예요. 전원 뭘 해줬어요? 전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등기 넘기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그 위에 갑을이 이 대금을 뭐 해서 인상한 거예요. 그러면 인상받은 을은 이 인상분을 받지 못하면 을은 갑한테 무슨 권이 있어요? 항병권이 있어요, 없어요? 항병권 있을 거 아니에요, 항병권. 항병권. 갑은 항변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변권 누구한테도 당연히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전원 합의가 해서 해줬다 할지라도 갑을 대금을 인상하게 되면 인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갑을 항변권 있잖아요. 그 항변권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도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제도입니다. 그래서 17번, 5번도 중요한 지문이에요. 17번은 중간 생략 등기 얘기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갑니다. 제3절 무슨 등기? 가 등기 나와요. 가 등기. 가 등기는 왜 한다고 그랬을까요? 이중 매매를 막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 등기 하게 되면 갑이 전형적인 문제예요. 소유권. 을한테 가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가 등기 하게 되면 장차 뭐 하기 위해서? 본등기 할 것을 대비해서 사실 밑에가 여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갑의 소유권은 본등기 상태. 여백 남겨놓으면 나중에 뭐 하려고? 본등기 하려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부동산을 만약에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아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게 되면 이 사람 본 등기 수인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러면 이게 날아가겠죠. 그러면 가등기 상태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럼 나중에 이제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본등기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의 본등기 순위는 몇 번이었고, 이 사람의 가등기 순위는 몇 번이었고, 이 사람의 본등기 순위는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병이 맞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뭐 하게 되면, 가등기에서 이제 뭘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본등기는 이 갑한테 요구해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본등기하러 들어가면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끝에 가서 본등기 순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순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 순위 적어놓고 나중에 뭐 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뭐 얘기한다. 근데 물권 변동은 무슨 변동은? 물권 변동은 자, 가등기 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등기요? 가등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순위만 소급. 뭔 소급이요? 순위만 소급한다는 것. 네. 18번 설명 중 틀린 것 3번 지문 볼까요? 가등기한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 시기가 가등기한 때까지 뭐 한다? 소급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코스가 매매에서 등기했습니다.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요? 본등기 한 그때부터 취득하는 거 아니야? 원리가. 그러면 가등기 한건 단지 순위만 보전한 거니까. 어차피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예요. 단지 뭐만 올라간다? 순위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19번. 19번 별표해 두시고요. 19번 별표해 두시고요. 자, 갑수의 X 토지에 대해서 2004년 3월 10일 갑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2005년 6월 20일 매매기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그리고 2006년 9월 11일 증여기에서 병 명의로 소유권이가 각각 뭐가 됐다? 격려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매매고요. 이건 뭐 있고요? 이 사람은 건 증여란 얘기죠. 자, 1.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법률가 있다고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보세요.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원인은? 가등기 원인은 매매는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증여는 추정될까 안 될까? 이건 본등기 원인이니까 이건 뭐가 된다? 추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몇 번이 비교가 될까요? 1번하고 몇 번? 4번이 비교가 되잖아요. 임시 등기,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고요? 추정되지 않고 본등기 원인은 추정된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2번,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가등기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당연하죠.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최초에 준 가등기 의무자한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네 번째 거 했고요. 세 번째. 을이 가등기한 뭘 하더라도 본등기 하더라도 그동안 병 사용 수익 관해서 을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보세요. 가등기, 본등기 그 사이에 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정상 코스가 원래 매매에서 원래 180일 등기하게 되면 등기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중간에 이중 매매 할까봐 가등기 순위 적어놓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본등기 하면 순위만 올라가서 먹는 거지. 물권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실은 관할바가 아니란 얘기고. 다섯 번째, 만일 엑시토지에 관해서 2004년 10월 25일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마쳐졌다. 그럼 우리는 가등기 상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본등기 하기 전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가등기 상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등기 전까지는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언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본등기를 한 다음에. 다음에 20번, 가등기는 20번까지만 해봅시다. 갑의 소유였던 부동산 등기부를 뭐 해보니? 열람해 보니 을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격려되었다가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되어 있다? 격려되어 있었다. 다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다 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뭐 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 판례에 따르면 을은 자신이 가등기권자임을 주장해서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 상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지문 틀렸고요. 디귿, 판례에 의하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하면 병명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 한다? 말소. 순위가 소급하는 순간 등기관은 순위 밀리는 아래 것을 직권으로 뭐 한다? 말소. 닐, 을 앞으로 본등기가 경제되면 본등기 수위는 가등기 수위로 뭐 한다? 소급한다. 맞는 지문. 밈, 위 부동산에 뭐가 돼서 경매가 실행되면 을은 당연히 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이건 순수 일반 가등기지 담보 가등기가 아닙니다. 이게 담보 가등기라면 저당권으로 전환돼서 우선 면제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번 문제 풀때 일반 가등기인지 아니면 뭐예요?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하고 문제 풀 것. 자, 가등기 문제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23번 명인 방법. 무슨 방법이요? 자, 명인 방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 나오는 질문 아닌데 수목. 보통 공시를 보통 안 합니다. 그죠? 공시 안 하면 보통 그냥 종속 정착물로 다뤄요. 그러니까 토지 가면 그냥 옆에 따라간다는 얘기고, 이 수목이 이제 뭐가 되면? 공시가 되면 독립정착물이에요. 그럼 공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이 있고, 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이 있다? 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명인 방법이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명인 방법은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반드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된 임목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부에다가 모두 기재하고 소유권도 기재하고 담보대출 받는 무슨 것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겠지만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3번에 1번 명인 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 변동 공시 방법으로 소유권 점 찍고 저당권이 들어가서 틀렸네. 뭐가 들어가세요? 저당권. 나머지 거 읽어보세요. 자, 제4절지 탁 타질 남았네요. 무슨 추정력? 등기 추정력과 무슨 추정력? 점유의 권리 추정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 추정력이야. 그 아까 했었어요, 이거.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이란 말을 쓰는 게 맞고, 동산은 등기가 점유니까 점유의 추정력에 붙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과 점의 수용력 섞었습니다. 24번의 1번, 점유자는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197조를 갖다 들이댄 겁니다.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자가 있으면요. 사실 이것도 있어요. 소유의 의사. 그 다음에 평원하다. 그 다음에 공연하다. 선이다. 여기까지는 다 추정이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요거 무과실만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 니은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 수용력은 뭐 한다? 깨어진다. 자, 이번은 중간 생략 보전 등기 얘기야. 자, 갑이 건물을 뭐 해서? 신축해서. 뭐 해서요? 네, 신축했습니다. 그럼 팔면 어떻게 해야 돼? 팔 때. 매매하려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갑이 무슨 등기를 해서? 보전 등기에서 이렇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전 등기 이 매매가 기재가 된다, 안 된다? 기재가 되니까, 기재됐으니까 뭐야? 적법한 것으로 뭐가 된 거예요? 추정되는 거죠. 근데 갑 신축한 사람이 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전 등기는 못안 하고 매매했는데, 사신 분이 가서 얘 보전 등기를 안 하고 을이 가서 보전 등기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보전 등기에 이 매매라는 것이 이게 기재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기재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건 매매는 뭐 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2번 지문이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뭐요?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등기 수용료 뭐 한다? 깨어지고. 세 번째는 점유자의 권리 수용 규정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 물건에서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고요. 네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돼 있다? 격려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등기는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 추정력은 인정되나 제3자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해놨으면요? 등기 했으면요? 여기 누구? 전 소유자한테도 뭐가 되고 추정되고 또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한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등기 명인이 매도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 매수해서 점유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슨 점유자?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25번에 2번.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 건물을 모여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 수용력은 인정된다. 거기 소유권 보존자 보여요?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보전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 수용료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26번에 2번 가보세요. 참고만 하시고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선 미치지 않는다. 어디까지 미쳐요? 전 소유자도 미치고 제3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의 취득 있죠? 네, 선의 취득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